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다 상형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 대한 알파벳의 상형을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을 잘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구독사 관점에서 설교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파벳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레프입니다. 여기 보면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나오고 이름이 있고 뜻이 있고 내면적 의미, 상형 문자로서의 의미. 제가 이것을 모든 책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편하게 그 표로 만든 겁니다. 자, 이 표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체데크 바이블 칼리지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회원가입하셔야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레프는 첫 번째 글자잖아요. 그래서 숫자 1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첫 번째 이 숫자 체계가 알파벳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 알레프는 황소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내면적 의미, 그 속에 깊이 있는 의미로는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제 넓은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써놓은 건데 부, 자, 농경시대에 황소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100년 전에 소가 있었다. 그 지금 부자입니다. 또 뭐가 있냐? 힘. 그래서 알레프는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적 요소라는 게 있는데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이 앞에 알레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권능자 하나님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자, 이 에메트는 진리인데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진리라는 단어에 알레프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알레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요 가운데 이 맴은 멜레크라고 해서요.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요 타브, 마지막 글자거든요. 히브리어로. 타브는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미드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메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만왕의 왕, 그리고 영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레프는 원동력, 진리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알레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고요. 가능성.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알레프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가 바로 시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남자, 힘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 왕자,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표를 그냥 놔두시고 기본적인 건 외우셔야 되는데 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 알레프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황소와 배움, 힘, 지도자 이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지장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것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는 숫자 체계가 2예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2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뭐뭐 안. 그래서 뭐뭐 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집안에는 누가 있냐?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통관계가 있는 거죠. 혈통관계의 외 사람은 다른 사람이겠죠. 타인이죠. 그래서 베이트는 전치사로도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역 대상의 장소로도 보고 안쪽 화덕. 고대 근동에는 화덕이 있었죠. 집 안에. 그리고 은밀함. 집은
공개하기가 그렇잖아요. 가족들만의 그런 은밀함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유모, 양식, 은신처, 뭐 하늘, 가족의 삶, 베이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고요. 거듭난 사람은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시집가고 장가가면 한 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신랑이 핫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핫한은 신랑입니다. 신랑. 그 다음에 신부는 칼라입니다. 칼라. 이 신부거든요. 칼라가. 그러니까 신부는 칼라 우리잖아요.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하다. 자, 신부는 언제 완성이 돼요?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핫한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여기에 보면 타부,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타부도 공부할 텐데요. 신랑 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눈,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려주실 자. 그분이 바로 핫한 신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어가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트의 부부관계가 됐죠? 자, 가족관계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지 마시고 이 베이트 중요합니다. 숫자체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숫자체계 2, 그 다음에 집에서 왔다, 뭐뭐 아내, 가족과 혈통, 뭐 은밀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베이트는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외우지 마시고, 외우면 물론 좋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벳이 긴멜입니다. 자, 이 긴멜은 낙타라고 하는 상황에서 왔어요. 자, 긴멜을 쓸 때 이렇게 먼저 쓰시고 이렇게 내려긋는 겁니다. 아, 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지 않았는데 알레프는 밑으로 내려긋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알레프 쓰는 방법이고요. 베이트는 집이니까 기초를 놓고 지붕을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긴멜은 낙타에서 왔잖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멜은 낙타에서 왔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보다, 뭔가 보상을 해주는 의미예요. 낙타가 사막의 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운송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소금들을 싣고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래에 빠지질 않아요. 굽이 없어서. 그래서 사막의 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타는 진리를 운반해준다. 그래서 진리의 운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의 운반. 그 다음에 선행하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젖대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 선행, 배상.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고엘의 뜻이 뭐예요? 기업무를자잖아요. 기업무를자. 기업무를자. 요게 긴멜이 있어요. 기업무를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업무를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 해주셨냐? 진리를 운반해 주셨어요. 진리를 운반. 진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힘의 적는 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운반하여. 라메드, 뒤에 나올 겁니다. 라메드는 소머리 막대기에서 왔는데,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다.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운반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자. 뭘 가르쳐 줬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자. 그분이 누구냐? 기업무를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진리를 운반해 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자다. 그래서 이때 긴멜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점점점점 왜 해놨냐, 이걸요 설명을 안 들으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이거 표 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알기만 하면. 여기 점점점점은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은 긍정적 의미입니다. 자, 이 알파벳마다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 요 밑에는 뭐냐, 부정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단어를 좋은 의미로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 풀어요. 우리가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탄. 사탄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의미를 보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신이. 타부는 뱀, 지혜를 상징해줘요. 눈은 구원을 상징해줍니다. 그래서 아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게 하죠.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간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사이에서 인간질을 했던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셨잖아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사이에서.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었고 원죄 가운데 빠져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이 존재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단어 단어마다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다. 그러면 나쁜 의미는 나쁜 의미로 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풀 수가 있어요. 이 의미가 정말 좋은 거지만 잘못 칼을 휘두르게 되면 알레고리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시고 확실하게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의미가 나쁜데도 좋은 의미로 풀어버리면 사탄과 같은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김멜의 점점점 이 밑에는 복수, 단절, 노예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건 나쁜 의미라는 겁니다. 김멜이 좋은 의미로는 보상해주는 거죠. 진리를 음반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쁜 의미로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점점점 위에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고 밑에는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알파벳 달렛을 보겠습니다. 자 달렛을 쓸 때에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직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달렛이고요. 문, 종속, 통과. 문을 왜 만들었습니까? 통과하기 위해 문을 만든 겁니다. 이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위, 승인과 거부. 자, 내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들어오라고 승인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문의 역할입니다. 통로, 들어가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은 열려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양의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비드, 다윗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 다윗이 다비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요 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어요. 이 대수를 어떻게 쪼갰냐면 14대, 14대, 14대로 쪼갰습니다. 그럼 왜 마태가 14대, 14대, 14대로 끊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달렛은 숫자 차이가 4입니다. 4. 그 다음에 바부거든요. 바부는 숫자 차이가 6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차이가 4입니다. 14대. 다윗의 뿌리에서, 이세의 뿌리,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신다 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너희들이 인정하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 14대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미를 한번 볼게요. 달렛이니까 문이잖아요. 문. 문이 두 개 있습니다. 뒤에도 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바부는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 바부는 못이에요. 그럼 왜 문이 두 개일까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족보고요. 누가복음은 사람, 사람을 나타내는 족보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되고요.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방인들, 우리들은 누가복음에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 다윗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렛, 다윗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렛은 열림,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면 들어갈 수 있죠. 닫혀지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자가 있고 닫혀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달렛, 문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가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쇠약해지시고 마르시고 초라해지셨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해입니다. 해. 해는 이런 식으로 여기 숨구멍이기 때문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는 창문에서 왔습니다. 창문. 호흡, 실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흡이라는 의미를 이게 숨구멍에서 온 겁니다. 옛날에 고대 근동의 집들은 땡에다 이렇게 구멍을 열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데 여기 구멍을 열어놨습니다. 왜 이게 숨쉬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호흡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계몽, 통찰, 계시하다, 보여주다, 예배자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해에는 예배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숨구멍이 열린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배를 드냐?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저를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는데 그럼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하야라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 해가 두 개. 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숨쉬면서 존재하는 자다. 누군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있었던 자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숨을 쉬게 하는 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는 하야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 창문, 호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숨구멍에서 왔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자,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죠. 타브.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요 펜은 입입니다. 입.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자, 라메드. 소머리 막대기. 가르치다. 그 다음에 해. 요 해가 있잖아요. 호. 그래서 테필라. 이 기도라는 단어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단어를 아 그냥 기도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바로 여기 해가 들어가 있지 않냐. 해는 숨구멍이다. 숨구멍에서 왔다. 호흡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숨을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 숨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숨쉬기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영혼, 바람, 삶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으로는 코를 골기, 숨을 막 콱콱 쉬니까 코를 곤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광현 박사였습니다.